오늘 아침 우리 가족이 먹는 식사는 전복, 새우,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예요. 전복을 큰 대짜 특대 전복하고 큰 왕새우를 넣어서 텃밭에서 딴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또 이런 민트 넣어서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시중에서 파는 스파게티에게는 될 바가 아니죠. 아,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우리 가족이 스파게티를 너무 좋아해서 양파하고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스파게티로 식사를 많이 해요. 전복하고 전복이라든지 이렇게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스파게티를 일반적으로 스파게티에는 면만 기름 스파게티 그런 것은 속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안 들고 탄수화물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파게티 할 때는 영양을 많이 따져요. 스파게티 음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다양한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위주로. 그래서 원푸드에다가 여러 가지 토마토, 신선한 토마토하고 양파를 볶다가 이제 이렇게 해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전복이나 새우 또는 갑오징어 이런 것들을 써서 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단백질에 속하죠. 또 무기질도 풍부하고 그리고 양파하고 토마토는 또 비타민 A, C 뭐또 양파에도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이 있죠.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게 이렇게 그 원푸드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해물 스파게티를 오늘 했어요. 아, 저 전부 이렇게 텃밭에서 공급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토마토 또 양파 이런 것이 넉넉한 시기에는 우리는 늘 극하고 이제 머이차를 이렇게 머이차에다가 칼슘 한 티스푼 한 조그마한 4분의 1 티스푼 넣어서 이게 같이 곁들여 먹으면 체중 조절에도 좋고 체질 개선에도 좋아요. 오늘 전복, 새우, 토마토 파스타에 스파게티예요. 아주 맛있게 돼 있네요. 우리 식구들이 아주 맛있어 하고 또 굉장히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맛있어요.